안녕하세요. 멍식스입니다.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너무 귀여워서 둘째 입양을 고민하게 되죠. 하나보단 둘이 어떨까? 혹시 외롭진 않을까? 난 반대일세. 강아지에게 너 동생 가지고 싶어? 하고 물어볼 수도 없죠. 저도 첫째 티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둘째 로미를 입양했었는데 다행스럽게 사이가 좋았어요. 그렇다면 둘째 입양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. 할 말 많지만 하지 않을게. 첫 번째, 성별. 보통 같은 성별의 아이들로 입양을 많이 하시는데요. 동물들은 동성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고 해요. 같은 성별보다 다른 성별로 입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우리는 사이 좋은 남매 사이. 예쁜 내 동생. 아직 카메라 돌고 있어? 아직 멀었어? 컷. 혓바닥에 지낼뻔. 두 번째, 나이 차이. 나이 차이가 적을수록 싸울 확률이 높아요. 사람도 한두 살 차이 형제자매가 많이 싸우는 것과 비슷해요. 하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도 에너지가 달라서 나이 많은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으니 3살에서 5살 차이가 적당하다고 해요. 얘들아, 조용히 놀자. 세 번째, 중성화.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영역과 보호자, 물건 등의 욕구가 늘어나 동성끼리의 싸움의 빈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. 난 한때 남자였지. 네 번째, 성격. 성격이 다르면 서로 보완하고 닮아가면서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아이들은 비슷한 성격끼리 더 잘 지낸다고 합니다. 내는 INTP. 다섯 번째, 사이즈. 덩치 차이가 너무 나면 작은 아이가 힘들 수 있어요. 만약 차이가 난다면 첫째가 대형견, 둘째가 소형견인 게 나아요. 에너지 넘치는 대형견 아가를 나이 많은 첫째가 감당하기 힘들거든요. 우리 집은 다 고만고만해. 둘째 입양하기 전 고려해야 할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.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면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확률이 높아집니다. 여러 마리를 키우면 귀여움과 행복은 몇 배가 되지만 많은 제약과 신경 쓸 부분도 많아지니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